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로시입니다. 한여름밤의 명곡 파티 감성 뮤직쇼 싱포레스트가 8월 26일 금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니까요.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틀린 줄 알았다. 한여름밤의 명곡 파티. 한여름밤의 명곡 파티 감성 음악쇼. 안녕하세요, 헤이즈입니다. 한여름의 명곡 파티 감성 리메이크. 한여름밤의 명곡 파티 감성 리메이크 음악쇼 싱프레스트는 8월 26일 금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.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. 한여름밤의 명곡 파티 감성 리메이크 음악쇼 싱프레스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 한여름밤의 명곡 파티 감성 리메이크 음악쇼 싱포레스트가 8월 26일 금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오늘 우리 그 여러 가수분들,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가수분들이 오늘 싱프레스트 촬영을 위해서 이제 저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. 그리고 제가 모시러 갈 건데 진짜 사심을 가득 담아도 될 정도로 보고 싶었던 가수들이 많이 나와주시기 때문에 이 전기차 안에서 제가 이제 평소에도 뭐 친하게 뭐 편하게 얘기했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수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여기서 짧게나마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기대가 되고, 그리고 오늘 출연자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참 신선하다 할 정도로 좀 좋아요.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기대되고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하기 딱 좋은 날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. 너무 예뻐요. 나? 언니 화면판이 왜 이렇게 안 맞으시는 거예요? 그렇게 생각해? 실물 이쁜 게 나. 너도 그래. 너도 실물이 훨씬 나. 진짜. 저기 또 누구 있다. 누가 뛰어온다. 안녕. 헤이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낮 가리는 편이야, 아니면? 저는 낮 많이 가려요. 뭐야, 둘이 지금 하나도 안 가리는 것 같은데. 너네도 내 나이쯤 되면 괜찮아질 거야. 이번엔 누가 탈라나? 누군가 뛰어오신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정세운이에요. 정세운. 네, 운세 꼬꼬라는 세운. 오늘의 막내. 저기 있다. 루시 안녕, 오랜만이에요. 다 모인 거예요? 아니야. 저기 오빠 한 명 남아 계셔. 나 김필호 오빠다. 오늘 그 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안녕하세요. 있겠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노래를 우리가 서로가 진짜 응원하고 즐긴다는 마음으로 녹화했으면 좋겠어요. 제 소개를 안 했던가요? 난 노래 안 하니까 나만 좋다. 자, 이제 싱포레스트 드림팀과 함께 공연장으로 고고고! 좋아하지 마, 말리지 마, 내 이런 사랑을 아무 말.
90년대 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애창곡은 무엇이었을지, 노래방에서는 과연 어떤 여름 노래들이 불리었을지 탑10 곡을 준비해봤습니다. 여름 휴가 떠날 때 듣는 썸머송 탑10. 1980년대부터요 2000년까지 노래방에서 뭐가 많이 불렸는지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곡 들려주세요. 저 배낭을 메고 가는 거 아니에요? 저기 배낭을 메고 땡. 저는 약간 다 알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안 할게요. 교만일 수 있어요. 맞춰보세요. 아, 이거 제가 독식해도 되나요? 제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, 상품 같은 거 없으니까 우리 김필 씨 한번 맞춰보세요. 여행을 떠나 조용필 선배님의 여행을 떠나요. 김동대 맞습니다. 네. 야, 이 노래를 이승기 씨 노래라고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마당으로 시크했어요. 이게 원래 조용필 선배님 노래 여행을 떠나요. 85년도 곡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곡 바로 플레이 해주세요. 뭐라 이거? 네네. 웃음 지려한 걸 쿨해. 네. 눈물 때문이야. 눈물 때문이야. 눈물 때문이야. 땡. 쿨의 애상. 땡. 유명한데. 야. 야, 이거 답답해. 정답. 슬퍼지려 하기 전에. 이 곡은 거의 국민 애창곡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분위기 띄우기 진짜 좋잖아요. 그죠? 세련됐어요 지금도. 맞아요 맞아요. 노래는 다 알죠 우리? 네 몰라요. 모르겠어요. 저만 다 아는 것 같은데요. 아, 헤이즈 전 노래 압니다. 노래 알아요? 근데 이제 매치가 네. 잘 안 되죠. 그럼 모르는 거예요. 몰랐습니다. 두 곡 다 몰라요. 그럼 세 번째 곡은 꼭 한번 아는 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와, 아 이건 너무 유명하죠. 아 이걸 모르면 되나 이게. 아 참. 이거를? 아 이거 모르시나요? 노래 알아요. 이 명곡을 말이죠. 아, 아직 세훈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? 우리 관객분들 이 노래 아시는 분? 와, 관객분들 많이 하시네요. 야, 자, 독식합시다. 신해철 선배님의 네. 무한궤도? 땡! 아, 오, 아닌가? 잠깐만, 제목이 뭐였지? 무한궤도가 팀 이름 아닌가요? 네. 소녀에게. 땡! 아신다면서. 뭐야? 모르네. 나만 아네. 자, 이 저기 나나 씨하고 로시는 모르는 노래? 전 신해철 선배님까지만 네. 부르신 네. 노래라는 건 알고 네. 있군요. 자, 보컬이 신해철 선배님은 맞아요. 근데 신해철 선배님의 팀명. 네. 아, 무한궤도의 그대에게. 딩동댕입니다. 네, 딩동댕입니다. 네. 이 노래는요, 전주만 딱 나오면 진짜 열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우리 이 세대 분들은 헤드뱅잉 많이 하셨어요. 그 각종 스포츠의 응원곡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인 곡입니다. 자, 그러면 네 번째 곡 들려주세요. 나는 역시 좋아한다. 자, 그럼 우리 로시 한번 맞춰볼까요?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. 딩동댕.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. 2002년 곡이네요. 이야, 이게 이렇게 오래된 곡이구나. 다섯 번째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. 야, 되게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. 세훈 씨, 정답을 네. 말해주시죠.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. 딩동댕!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. 2003년 곡이네요. 이 노래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워낙 유명한 곡이잖아요. 그러면은 정세훈 씨 한번 들려주실래요? 하늘을 달리다? 마른 하늘을 달려
난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. 사랑 너무 태양 가까이 사랑 너무 태양 가까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 너무 유명한 노래죠. 야, 좋네요. 이게 반주 없이 이렇게 생 라이브로 듣는 그 기쁨이 또 있네요. 자, 그러면은 하늘을 달리다 잘 들었고요. 다음 여섯 번째 곡 플레이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저 알 것 같아요, 드디어. 네, 쿨 선배님의 애상. 딩동댕. 바로 일곱째 곡. 플레이. 주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. 이것도 여름에 잘 불리는구나. 야, 이거 처음에 이분들 나왔을 때 진짜 난리 났었는데 난리 났었죠. 아, 전 테이프 마르고 닳도록 들었어요. 진짜 저도 그랬어요. 예, 예, 예. 데뷔곡이 슈퍼맨에 비해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슈퍼맨. 슈퍼맨. 이분 텐션이 상당히 높아 보이시네요. 아, 왜 이렇게 옛날 이야기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. 나 이때로 돌아가고 싶어. 그쵸, 그쵸, 그쵸. DJ DOC 선배님 노래잖아요. 늑대와 함께 춤을. 늑대와 함께 춤을은 임창정 씨 노래 같아요. 자, DJ DOC의 늑대와 춤을 땡이고요. 우리 나나하고 로시는 이거 몰라요? DJ DOC 선배님들의 DOC와 춤을. DOC와 춤을 정답입니다. 우와! 네. 자, 그러면은 여덟 번째 곡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레이. 자, 아, 이거 또 얘기하고 싶죠. 이렇게 다 아는지 모르겠네요. 네. 세윤 씨도 알죠? 담다디 딩동댕입니다. 네. 야, 이게 1988년 노래예요. 요게 또 88년도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은 노래입니다. 제가 그 방송 봤던 기억이 나요. 그때 우리나라에서 88올림픽 할 때였는데 강변가요제에서 이상은 선배님이 모자 쓰시고 되게 보이시하게 키가 크셔가지고 춤을 이렇게 추시면서 나오셨는데 너무나 매력적이셨던 기억이 나요. 여덟 번째 노래 이상은님의 담다디였고요. 자, 아홉 번째 노래 바로 가겠습니다. 플레이! 열 번 들어도 모를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요? 어떻게 이걸 모르지인데 저희가 알아야 하는 노래. 알아야 하는 모르면 노래죠. 안 모르면 되는 노래. 모르면 노래죠. 네네네. 아아 뭘까요? 우리 로시 느낌 왔어요? 왠지 싸이 선배님이죠. 맞아요. 눈치 빨라요. 아. 네, 눈치 빨라요. 우리 그 헤이즈 씨의 기획사 대표님이 싸이 씨거든요. 네. 자, 그러면은 우리 알고 있는 헤이즈 정답 말해주세요. 싸이의 낙원. 딩동댕. 네, 2002년도. 2002년에 좋은 곡이 두 곡이나 있었네요. 이 탑 10 안에만 두 곡이나 있네요. 네, 싸이의 낙원이라는 노래였고요. 근데 이 노래가 싸이 씨의 목소리가 아니고 이재훈 씨의 목소리라서 더 네,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이게 랩 부분이 나오면 분명히 알 텐데, 그죠? 이게 지금 이재훈 씨 목소리만 들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에이지 씨 조금 불러봐 주실 수 있으세요? 네, 한번 불러볼까요? 네네네. 난 너와 같은 차를 타고 난 너와 같은 곳을 보고 난 너와 같이 같은 곳으로 그것은 천국일 거야. 오! 이게 약간 엔딩 코드로 코드를 바꿨어요? 네네네. 와. 끝냈습니다. 그냥 끝을 내버렸네요. 네. 네. 싸이의 낙원, 우리 또 헤이즈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. 네. 싸이의 낙원, 아홉 번째 노래 들어봤고요. 그럼 노래방에서 많이 불린 썸머송 탑10 중에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플레이! 때로는 나도 휴무이 있었으면 해. 잠시도 내
지금 이 노래 설마 여기서 모르시는 분 있지 않죠? 진짜 모르겠어요. 왜? 저 아 네? 이 노래? 네. 힌트. 지금 로시가 불렀던 그 아스피린 원곡이에요, 이게. 진짜요? 네. 이건 로시가 불렀으니까 제가 바로 오픈해 드릴게요. 걸 선배님들의 아스피린이 마지막 곡이었습니다. 네. 이거 편곡을 얼마나 다르게 잘한 거예요. 아니, 이거를 듣고 나서 원곡을 들으니까 정말 루시의 곡이 또 한층 더 빛나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생각했을 땐 이 곡이 탑10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곡이 여기 다 있나요? 아, 저는 한 곡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. 네, 어떤 곡이 아쉬우신가요? 벌써 며칠째야 애만 태우는 게. 이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. 그 노래 너무 슬픈데요? 아니, 이 노래 여름하면 솔직히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곡이잖아요. 그게 왜 없을까? 우리 네, 들면서 맞아요. 살포시 뭔가 이제 기회가 네. 바람도 좋고 파도도 높은 김에 좀 이제 한 소절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 대박.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대박. 네. 이 노래가 이제 2000년 도에 제가 발표한 노래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는 이 곡을 잘 부르려고 하지 말고 완창을 목표로 해서 제 공연에서만 부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앞부분 조금만 들려드릴까요? 벌써 실제야 애만 태우는 게 날 사랑한다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용기가 없는 넌 다가오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멀리서 바라볼 거야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와 대박이다 진짜. 와 진짜 레전드. 앉아서 그냥 바로 네. 아니 호흡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숨 쉬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네, 저희 어머니 모유가 좋았어가지고요. 젖 먹던 힘이 너무 세상에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꿀팁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 근데 이 다 후배님들이라 이제 후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부르려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와, 좀 떨리고 그랬어요.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. 네. 지금 이 공개된 탑10 곡들 중에 네. 하나 리메이크 해보고 싶다 탐나는 곡이 있다 하는 곡이 혹시 있으세요? 저는 이제 신나게 따라 불렀던 노래가 네. 담다디 이상은 선배님 그거를 좀 김필씨가? 해보면 네 김필씨 음성으로? 네 그 음색으로 한번 네네네네네.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쓰러트려 봐 주시겠어요? 한번 해볼까요? 네. 제가 이거 어렸을 때 불러보고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나 그러면은 김필씨 좀 이렇게 막 그 좀 약간 하이톤의 그 그 아, 약간 끌고 해야 돼요? 아 그거 아, 그걸로 끌고 생각은 없었는데 아 그래요? 한번 끌고 볼까요? 네네네. 아 잠깐만 있어 나 그거 너무 듣고 싶은데 아 이거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러면 괜찮아 이거 슬픈 노래예요 그대는 나를 아 이거 봐 떠나려 하나요 내 마음 이렇게 슬프게 하고 담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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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 땀다리라라라라라 네 여기까지 와 아니 목에 필터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거 같아요 국과수에서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진짜 이 김에 다른 노래를 들어보면 안 돼요? 다른 노래 들어볼까 안 끓는 다른 노래? 안 끓는 다른 노래? 어? 나 푸른 언덕에 이것도 끓으면 돼 안 끓는 걸 해요 안 끓는 거 슬퍼지려 하기 전에 안 끓는 거 해봐 주실 수 있어요? 가끔씩 그대 생각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늘 가까운 듯 멀게만 느껴지는데 뭐 약간 이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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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 휴가 떠날 때 듣는 썸머 플레이리스트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싱포레스트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도 아주 풍부해지셨기를 아주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